이름도 위대, 피지컬도 위대, 야구 실력도 위대. 하지만 커리어만큼은 위대하지 못했던 전 야구선수 위대한. 비운이라면 비운, 자초라면 자초라고 말할 수 있으며 야구선수의 길을 포기하고 어둠의 세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기도 했던 위대한. 같은 부산고 출신 후배인 손아섭은 한때 위대한에게 배팅볼 투수라고 놀리는 패기를 보이기도 했었... 위대한은 최근 부산협객 박현우님의 유튜브를 통해 가끔씩 운동하는 여러 모습들을 보이고도 있는데요. 고교 시절 한때는 메이저리그 스카우터들의 제의까지 받았던 특급 유망주였던 위대한. 그는 고교 시절 얼마나 잘했길래 메이저리그 스카우터들한테 제의를 받기도 했을까요? 어둠의 세계에 들어간 그지만 그의 고교 시절 성적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위대한은 180cm, 100kg의 탈고딩급의 피지컬을 가진 오른손 투수였습니다. 2003년 부산고 1학년 시절에는 타자로만 5경기에 출장해 4타수 1안타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위대한은 2003년 대통령배에서 신일고와의 경기에서 10회 말 끝내기 안타를 치며 팀의 승리에 견인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후 위대한은 여러 사건 사고들로 인해 방황하다가 1년 유급 후 마음을 잡고 2006년 마운드에 다시 올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006년 투수로서의 성적은 총 7경기에 출장해 35이닝 동안 3승 1패, 방어율 1.25, 삼진 43개, 볼넷 5개, 이닝당 출루 허용률은 0.58이라는 엄청나게 좋은 성적을 기록했었습니다. 2006년 5월 30일 청룡기에서 한 경기 무실점을 시작으로 대분기 두 경기, 7월 27일 화랑대기, 전주 고등학교와의 경기까지 총 4경기를 무실점 행진을 이어가기도 했으며 대분기에서는 두 경기 동안 18이닝 2승 0패, 방어율 0, 삼진 23개, 볼넷 0개, 피홈런 0개, 이닝당 출루 허용률은 0.33이라는 정말 훌륭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위대한은 이런 좋은 성적을 기록하며 2007년 롯데에 입단하는 듯 보였으나 롯데가 위대한을 지명하지 않으며 위대한은 SK에 김광현과 입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방황은 현재 진행형이었으며 결국 숙소를 이탈하고 스스로 유니폼을 벗게 됩니다. 그 후 우리가 아는 어둠의 세계에 입문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영상은 풍화가 되어 잘 보이진 않지만 운 좋게 유튜브에서 그의 고교 시절 투구 영상도 찾아볼 수 있었으며 최근에는 부산협객 박현우님의 유튜브에서도 짧게나마 그의 투구 영상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